1741년 자연학자 게오르 크스텔러의 북극 탐험대는 코만도르스키의 제도를 탐험하는 중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도 모두 떨어진 상황, 탐험대는 몸길이 9m의 큰 바다소를 발견하고 사냥했습니다. 고기는 마블링이 잘 된 소고기의 맛이었으며 몸에는 지방이 매우 많아 연료로도 사용이 가능하여 탐험대는 무사히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스텔러는 이에 대한 기록을 보고했고 스텔러 바다소라는 이름이 붙여져 많은 탐험대들이 스텔러 바다소의 고기와 젖, 기름을 얻기 위한 남획이 시작됩니다. 스텔러 바다소는 호기심이 많고 온순하여 사람이 다가오면 친근하게 대했고 인간이 공격해도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료에도 깊어서 암컷이나 새끼가 다치면 많은 수컷들이 다가와 몸으로 보호했고 이러한 습성을 이용한 대량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발견 27년 만에 남은 3마리가 총에 맞아 사망하며 스텔러 바다소는 멸종을 맞게 됩니다. 탐욕에 미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육식동물이 고기를 얻기 위해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익을 위함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스텔러 바다소처럼 인간의 탐욕에 의해 사라진 생물들이 정말 많은데요. 카바리아 나무와 도도새처럼 언젠가는 그 화살이 우리에게 향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같은 날 태어나고 같은 날 떠난 레스 브라운과 헬렌 브라운 부부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만나 서로의 생일이 같은 걸 알게 되자 운명을 느껴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였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 75주년 기념일, 이 부부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나보다 먼저 죽지 마 라는 소원을 빌었는데 당시 레스 씨는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고 헬렌 씨는 위암 판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사랑은 식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파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은 노래를 불렀고 아파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는 항상 따뜻한 위로의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식을 줄 모르는 사람과 달리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레스씨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헬렌씨는 세상을 떠났는데 약속이라도 지키듯 하루 뒤 레스씨도 아내가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에 아들 데니얼씨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의 죽음을 보지 못했으니 두 분 모두 소원을 이룬 셈이죠 라고 말하며 영화 같은 사랑을 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부처럼 상대방에게 아끼지 않고 사랑을 준다면 누구나 영화 같은 사랑을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보스 혈신 하카르는 오염된 피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기술에 맞은 플레이어는 지속적인 데미지를 입고 주변에 있는 플레이어에게 오염된 피를 전염시켰는데요. 유저들이 데리고 다니는 펫에게도 해당 기술이 적용되었고 오염된 피에 감염된 펫으로부터 시작해 게임 내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유저들이 오염된 피에 걸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임 내의 플레이어들이 마치 실제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와 비슷한 행동을 보였던 건데요. 플레이어들은 의료진을 구성해 전염병에 걸린 플레이어들을 치료 스킬로 치료했고 민병대를 구성하여 미감염 플레이어들을 미감염 구역으로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구역을 탈출한 감염자가 고의적으로 미감염 지대에 들어가 병을 확산시키거나 어떤 유저는 일반 포션 등을 치료약이라고 소개 파는 등 사기 행위도 성행했습니다. 놀랍도록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 매우 유사한 구조가 나타났던 게임 속 사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얼른 끝나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고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낙하산이란 지인이나 친인척의 힘을 빌려 회사에 취직한 것을 말합니다. 공정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들게 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닌텐도의 구원자 미야모토 시게루입니다. 대학교를 5년 만에 겨우 졸업한 미야모토 시게루는 아버지의 친구 회사인 닌텐도의 낙하산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닌텐도는 70억엔의 빚을 진 회사였고 수천 대의 게임기가 재고로 남아 어떻게든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야 만 했습니다. 이에 미야모토 시게루는 그 유명한 동키콩을 만들어 전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동키콩은 미국의 술집에서 대박이나 5만 대 이상 팔리게 됩니다. 이에 힘입어 닌텐도는 패밀리 컴퓨터를 만들게 되고 1985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는 전설의 게임을 미야모토 시게루가 수장인 팀이 만들어내며 무너진 비디오 게임 산업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은 미야모토 시게루는 본인의 어렸을 적 경험을 살려 게임 내에 가이드가 없고 자유도를 극단적으로 올린 젤다의 모험을 만들며 밀리언셀러를 달성하였고 게임계의 월트 디즈니라고 불리게 됩니다. 미야모토 시게루가 낙하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 닌텐도는 앞서 말했듯 70억엔의 빚이 있었고 엄청난 적자였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야모토 시게루의 입사 자체가 낙하산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미야모토 시게루가 입사한 부서는 게임계 디자인 관련 부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 관련 부서로 들어가야만 했는데 이때 미야모토 시게루는 당당히 사내 공무에서 채택되었고 그 후 기획한 전설적인 게임들로 기획자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는 확실한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사는 낙하산, 하지만 실력은 혼모노. 미야모토 시게루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떠신가요? 때때로 전설은 굉장히 어이없는 이유에서 탄생하기도 하는데요. 주짓수 금메달만 8개에 두 차례의 UFC 헤비급 챔피언을 차지한 브라질의 레전드 파브리시우 베우두메이로아입니다. 베우둠이 20살이었을 때 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 베우둠에게 주짓수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베우둠은 주짓수가 뭔지도 몰랐지만 베우둠은 190cm가 넘는 거구였기 때문에 이를 수락했고 두 남자의 자존심을 건 싸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집 앞은 어느새 구경꾼으로 꽤나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의 결과는 전 남친의 트라이앵글 초크로 베우둠이 10초 만에 탭아웃, 즉 항복을 선언하면서 베우둠은 여자친구와 구경꾼 앞에서 체면을 굴기게 됩니다. 자존심에 큰 데미지를 입은 베우둠은 다음날 바로 주짓수 체육관에 입관하게 되었고 굴욕과 복수를 위해 시작하게 된 주짓수의 엄청난 매력을 느껴 주짓수에 푹 빠져 매진한 결과 지금의 레전드 주짓대로 베우둠이 탄생했습니다. 여담으로 베우둠은 전남친을 찾아가 한 판 더 붙자고 도전했지만 이미 베우둠의 실력 상승을 눈치챈 전남친은 그와 두 번 다시는 붙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UFC 파이터 카마로 우스만 역시 학창시절 레슬링부 친구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저항할 용기가 없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생각해 괴롭힌 친구와 똑같은 레슬링을 시작했고 UFC 웰터급 15연승과 5차 챔피언 방어전을 성공시킨 리빙 레전드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동기부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 세계적인 기업의 CEO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크리산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고등학생 때부터 연애를 해오던 리사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남자는 DNA 검사까지 하며 리사를 친딸로 인정하지 않고 재정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으며 당연하게도 리사의 엄마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3년 후 이 남자는 리사의 엄마가 아닌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래도 이때는 리사를 본인의 딸로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혁신적인 자녀 교육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인과 리사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인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고 신음소리를 내며 애정행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리사는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고 이때 그 남자는 리사에게 가족이 되고 싶다면 노력을 하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 세계적인 기업 애플의 공동 창업주로 혁신의 대표 인물인데요. 그의 부성애와 자녀 교육 또한 정말 혁신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스티브 잡스의 딸 리사가 쓴 스몰 프라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책에서 리사는 본인의 아버지인 스티브 잡스를 용서하고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그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본 스티브 잡스의 아내와 여동생은 본인들의 기억과는 다르다며 책의 내용을 부정했는데요. 리사가 책의 흥행을 위해 과장하여 글을 쓴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가족인 스티브 잡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여 부인과 여동생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정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는 리사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본인의 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로필을 눌러 박물관에 방문해주세요. 저 김연 작품들로 기다리겠습니다.